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원래 댓글 같은 건 안 읽어요. 네. 이거 시간도 없지만 대부분이 다 용기를 주고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누가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감독님이 미리 어떤 정답을 주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즉각 내리는 대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 A4 용지를 쳐다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몇 살 무슨 띠 그걸 까먹을까 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참 초라하게 살 것 같아요. 잘났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왜냐면 신을 받았으면 눈을 감고 받아보래. 종이 보고 써봐서 말하지 말래. 여러분 제가 항상 확인을 해요. 제가 한 번씩. 왜냐면 제가 이렇게 A4 용지를 자꾸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도 눈 감고 못 받으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저한테 오십시오. 오시면은 모든 걸 내가 찾아줄 테니까 분명히 당신은 초라하게 살고 못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에게 힘을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나이를 몇 살이야 그렇게도 소갈머리가 없고 아이고 사는 꼬라지가 얼마나 그러면 남들 그 비판하는 대로 발전이 됐을까. 저는 이런 사람 제일 싫습니다. 왜냐면 그냥 싫으면 들어오지 마. 남들은 다 내 편이 들었는데 왜 지가 들어와서 난리야. 진짜 감독님 안 그래요? 넌 문마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나를 대작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문자를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숨어서. 그렇잖아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오늘 촬영할 내용을 알지도 못하실 뿐더러 네. 또 그거를 뭐 메모하거나 정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아요. 네, 바로 틀리면 틀린 대로. 네. 아니면 말고. 솔직히 감독님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전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원래 단지 막 토끼띠 무슨 띠 12띠를 하려면은 헷갈려요. 네. 그 나이를 딱 보면은 막 실려. 네. 그래서 사실 보는 거거든요. 네. 아 이제 보지 말아야겠네. 내가 여러 번 펼쳐서 보여주는데도 네. 우린 답답한 인간이야 진짜. 내 동영상 들어오지 마 제발. 짜증나니까. 사람이 찍는 것도 힘든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면 참 수고하십니다. 남들한테 대접받지 그게 그지근성으로 살아가지고 되겠어? 복받고 싶어? 그래도 나는 신의 제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해? 남한테 감정 있나 봐. 시기 질투. 내가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가 보지? 감독님 나 그렇게 밖에. 저는 원래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잘 나가지 않으면 이러면 안 씁니다. 저는.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전국의 탑 선생인데 감히 어디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너는 그런 거 제발 들어오지 마. 하나도 안 들어도 돼. 왜 쓸데없는 얘기라고 사람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아니 열차면 뭐 있어? 아니 쓸데없어. 여기다가 뭘 써. 뭘 쓰냐고. 짜증나네 또. 한편 또 이렇게 찍어야 되나? 아니 그렇게 하고 동영상 못 찍는다고 이 바보야. 시내에서 내리지 않으면 못 찍어. 멍청한 거 아니야? 싹 뒤져봐갖고 그냥 찾아내려다 말았어.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하나. 아유, 내가 얼마나 식이 나면 저렇게 하나. 봐줘야지. 여러분 좀 잘나게 사세요. 여러분 다한테 그런 게 아니라 몰래 댓글 팍. 어머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못난 사람도 있구나. 지가 출세했으면 숨어서 저렇게 안 하겠지. 당당하게 붙겠지. 지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감독님, 네. 이런 사람 좀 퇴치해야 돼요. 네. 그냥 제 거 이따 보고 막아버리세요. 그런 인간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완벽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잘 새기고 해야 보고 가는 거지. 그냥 열심히 사는 선생님한테 까고 뒤에서 숨어서 그러고 초라해 정말. 복 못 받을 거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으면 나한테 그러지 않아. 절대
관심도 안 줄 거야. 안 그래요? 네. 못난 것. 아유, 짜증나네. 한 번만 그런 이가 있으면 가만 안 둬야지, 내가. 아니, 왜냐면 힘을 받고 싶어요, 힘을. 어? 네. 네, 그래요. 힘을 받고 싶다고. 내가 한 두 달 안 됐잖아, 상당한 지. 네. 마음 간신히 추스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쩌면 뒤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해. 적당히 해야지 말을. 나를 눈을 감고 받아보래. 야, 와. 눈 감고 내가 받아줄게. 아우, 정말. 너무 어이, 진짜 쇼킹해. 네. 어? 우리 무당신문 없어요? 무당신문에 내보내게? 그거 다 캐치해가지고 내보내게. 네. 아, 창피하지 않나? 그 무슨 짓거리야? 어? 아, 근데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름다워요. 진짜로. 네. 남이 불편한 거, 좀 안 좋은 거 다 감수할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까는 거예요, 나쁜 말로. 그렇게 네. 하지 말라고. 네. 어? 겨우 정말 마음 추스려고 신나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뭐 그런 나쁜 얘기를 써. 열받게. 댓글은 좀 정중하게 지금 선생님께서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려는 영상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좀 정중하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댓글 남겨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네. 신내림을 받았으면 눈을 감고 받으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했어요. 네. 어? 근데 얼마나 못나면 그렇게 불쌍하게 살면 나한테 좀 와, 내가 도와줄게. 어? 아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사실은 상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 다른 때는 신경도 안 써. 근데 오늘은 딱 꽂히는 거야. 네. 아, 있으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건데. 아니, 비아냥거리잖아요. 내가 신의 선생인데 신내림을 받아서 눈을 갖고 받으라는 거야. 왜 눈 뜨면 안 돼? 네. 눈 뜨고도 다 받아. 그리고 왜 쳐다보면 안 되냐고. 어디서 그냥 동영상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그 범죄야, 범죄. 남한테 상처주는 범죄. 아, 짜증나라, 진짜.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께서 한 4년 동안 촬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격려하시는 건 처음. 아, 진짜 그래요, 제가. 네. 왜냐면, 제가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간신히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거든요. 네. 근데, 되지도 않은 게 또 그러니까 또 짜증나네, 아주. 제 특징이 사람들이, 동영상에서 이쁜 말하고 좋은 말만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안 했으면 안 했지. 있는 그대로. 왜냐면 우리 나이가 되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포장하려면 끝이 없어요. 저는 원래 내가 보고 하면 여러분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나빠서 미리 해왔습니다. 하는데 제 특기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준비 안 하고 하는 건 특기잖아요. 네. 근데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동영상 찍히기 싫다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어? 아, 제발 내 동영상 창에 따가. 감독님 이따가 막아주세요, 그거. 네. 그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니까요. 너무. 제가 얼마나 화났으면, 여러분, 네. 얼마나 화났으면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니, 내가 신의 제자인데, 눈을 감고 감아서 받아라? 아니, 눈을 뜨고 받아야지. 왜 눈을 감고 받아야 돼? 지가 뭘 한다고. 주제 파악 진짜 확실해. 주제 파악 확실히 해야지. 주제 파악 못하면 안 되지. 지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냔 말이야, 진짜. 어? 간신히 마음을 제가 진짜 다 뜯었다니까요. 상당한 그 상처에. 네. 하고 겨우 힘내서 하는 건데, 저렇게 초리치는 인간이 있네. 벌 받아야 쌌는데, 저런 인간들은. 에휴, 두고 봐야지. 숨어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잘났으면 나와. 그리고 우리 열아한테 제발 좀 찾아와, 쟤. 보게. 어?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에휴.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열받아서 한마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인간 이거 보겠죠? 이거 보면 꼭 바로 본대. 내가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거 본대. 봐. 아유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범죄자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댓글로 사람 죽이는 거. 어? 그거 그런 거 그만하셔야 돼요. 왜냐면 죄를 인증도 안 했으면서 감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제 특기가 그냥 안 보고 그냥 저는 틀리면 틀린 대로 바로바로 제가 하는 게 특기인데 어?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있는데 감히 어떤 그런 행동을 해.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진짜 뭐가 있었으면 아무 말 못해요. 근데 너무 당당한데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봐봐. 쓸데없는 사람들 막 죽이잖아 댓글로. 어? 나도 상처받았다니까? 어떻게 되지도 않은 말을 이런 말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 그냥 좋은 말 해. 감정이 나쁘면 1대1로 대응하고 왜 숨어서 그러냐 말이야 내 말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은 말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요. 그것도 다 복을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범죄자처럼 막 나쁘게 보지도 않고 인지도 않은 거를 함부로 씹어대면서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나빠요. 그러면은 저한테 왔다 가고 저한테 굿하고 저한테 상담한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야? 수준 없는 사람이야?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신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무식한 상식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각성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짓 진짜 하지 마세요. 열받으면 진짜 가면 안 좋 테니까 내가. 네,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